안 돼요 지금?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해드릴게요. 아이돌이신가요? 좀 이따 좀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워낙에 반응스러워. 해드릴게. 주세요. 동의사인 꼭 서명 사장 행시구나. 우리 직원들과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일입니다. 별점 평가 달게 받겠습니다. 파이팅. 본격적인 촬영에 앞서 가게 안 구석구석 관찰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지켜볼까요? 빨간 양념을 바른 먹장어를 강한 화력이 단연 돋보이는 연탑불 위에서 다글다글 굽고요. 아 뜨거, 아 뜨거, 먹장어 뜨거. 척세째로 손님상 숯불 위에 올립니다. 그러십니다. 곰창어 3개 다 익은 거니까 바로 드시면 되고요. 또 양파 초장에 넣어서 같이 싸서 드시면 돼요. 맛있게 드세요. 매콤한 양념 옷을 입은 먹장어 구이 한 점이 이렇게 감탄스러울 수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먹여주고 싶을 만큼 고소하고 맛나요. 술 없이 먹기가 약간 매콤하고 쏘는 게 있어서 이거 먹으면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저는 되게 비릴 줄 알았어요 이게 맛이. 근데 비리지도 않고 되게 맛있어요. 비린내 없습니다. 고소합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기 바쁜 이 먹장어 맛의 비법 주방에서 찾아봅니다. 담은 물이 맑아질 때까지 몇 번이고 찬물에 먹장어를 씻기는 사장님. 이 먹장어는 어떤 먹장어인가요? 예전에는 꼼장어 다 국내에서 사냈는데 지금은 국내산 꼼장어 거의 없고요. 대부분 미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산 중에서 저희 건 해썹이 통과된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 해썹! 위해 요소 중점 관리를 받았다는 얘기군요. 먹장어가 위해 물질에 오염 없이 안전하다는 증명서였고요. 이렇게 질 좋은 먹장어를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 빨간 양념에 무칩니다. 팔그레 팔그레. 걱정을 안 하고 바로 묻혀요. 칼칼하게 자꾸 입에서 당기는 먹장어의 맛은 양념이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양념에는 양파, 마늘, 파 같은 채소와 사과, 키위, 배 같은 신선한 과일도 들어갑니다. 단맛을 내는데 과일이 필수라면 매운맛엔 요게 포인트! 제가 음식, 저 양념 중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그렇죠. 고춧가루입니다. 맵기만 한 게 아니라 맛있게 매우려면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저희 시골에서 내삼촌이 재배하신 고춧가루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념의 성패를 가름하는 고춧가루는 꼭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공수를 하고요. 조청과 매실액 등으로 완성을 시킵니다. 이 꼼장어는 그 바다 뻘에 살기 때문에 그 잡내가 심하고 조금 잘못 관리 잘못하면 코로만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냄새를 잡아주기 위해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로 식용 목초액! 먹장어에서 날 수 있는 특유의 냄새를 잡기 위해 넣는데요. 깊은 맛과 신선함,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먹장어 특제 양념 완성! 자, 이제 먹장어를 여기다 재우는 건가요? 아, 이걸 숙성시키는 건가요? 저도 예전에는 미리 양념을 다 재놨었거든요. 근데 양념을 재놓으니까 이 꼼장어 특유의 그 씹는 맛도 없고요. 또 신선도도 떨어지는 것 같고 또 푸석푸석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옳거니 사장님의 오랜 연구 끝에 탄생한 이곳만의 양념은 손님들을 끊임없이 팔걸음하게 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먹장어를 들고 뛰어들어오는 직원 포착! 다 익은 거니까 바로 드시면 돼요. 자리에 앉자마자 5분도 채 안 돼 완벽하게 익은 먹장어를 맛보는 것! 사람들이 이곳을 사랑에 맞이하는 또 하나의 이유죠? 자리에 앉기만 하면 되게 빨리 나와요. 네. 이거 앞에서 굽는 거 지겹거든요. 꼼장어 사비는 거예요? 예. 예. 껍데기 하나, 꼼장어 하나 드려요. 기다리는 손님한테 미리 주문을 받으면 손님이 앉기도 전에 먹장어가 불판 위로 출격합니다. 먹장어 집합! 먹장어 일동 구리로 투어한다! 슈! 가게 입구에 있는 연탄불은 쉬지도 않고 먹장어들을 구워냅니다. 지글지글 지글지글. 이 먹음직스러운 광경에 눈길도 마음도 사로잡히는 사람들. 지나간 사람도 그냥 멈추겠어요. 밖에서 고기를 보면요, 네. 최고의 광고입니다. 이거. 아, 이 냄새. 보시면 바로 들어오세요. 보이는 거 보면. 먹장어의 빨그레한 차트에 빠져 30분을 넘도록 기다려 들어온 사람들로 가게 안은 인산이네. 남녀노소는 물론 왜 쿠키도 왔어요. 맛이 어때요? 좋아요. 맛있어요. 약간 매콤하지 않았어요? 맵지 않아요? I'm eating more spicy food. 오. 오시네. 먹장어 먹으러 오사카에서 왔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줄도 점점 길어지고 먹장어를 맛보고야 말겠다는 굳은